파노라마 편집기로 미니맵이 포함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4개의 파노라마 중 마지막 파노라마 사진만 메타 정보의 GPS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 파노라마 사진들은 GPS 데이터가 메타 정보에 없는 상태입니다. GPS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포토샵으로 열어 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은 이와 같이 메타 정보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파노라마 사진을 편집기 파노라마 뷰어로 열어보겠습니다. 이 파노라마는 전주에 있는 전동성당 주변에서 촬영한 파노라마입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지도에서 위치 보기라는 메뉴 중에 구글 지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GPS 데이터가 들어있기 때문에 구글 지도에서 바로 이렇게 위치가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이 위치를 다음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마찬가지로 같은 위치가, 촬영된 위치가 표기가 되고요. 노드뷰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측에 다음 노드뷰가 열렸고요. 전동성당 위치가 보이죠? 촬영은 전동성당 바로 앞에서 촬영한 파노라마 사진입니다. 자, 이렇게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파노라마 사진을 뷰어로 열어봐서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는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고 그 다음에 북쪽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파노라마 사진들을 갖고 와서 포토샵으로 미니맵을 포함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파노라마라고 불러오겠습니다. 뷰어로 그 전에 파일 정보를 보시면 GPS 데이터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이 파노라마 사진에 GPS 데이터를 찾아 입력해 보겠습니다. 뷰어로 열어보겠습니다. 지도에서 위치 찾기에서 구글 지도에서 위치 찾기 버튼을 눌러 구글 지도를 띄우겠습니다. 위치는 새빛 둥, 둥섬이고요. 촬영된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이 됐고요. 이것을 좀더 위성 사진이 선명한 다음 지도에서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확인하자면 위치가 이 정도 위치에서 촬영을 했고요. 자, 위치가 설정이 됐으면 GPS 데이터를 복사해서 사진 안에다가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노라마 사진에 GPS 데이터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파노라더라는 툴을 가지고 복사되어 있는 GPS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네, 입력이 되었습니다. 포토샵에서 다시 이 사진을 닫은 다음에 다시 불러와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보면 GPS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 있었죠. 아까는 이 사진들처럼 입력이 안 되어 있었지만, GPS 데이터가 입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포토샵으로 불러와 보겠습니다. 파일 정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GPS 데이터가 들어와 있죠. 자, 그러면 이 파노라마 사진을 뷰어로 열겠습니다. 구글맵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지도에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이 됐습니다. 이 사진을 캡처해서 미니맵으로 활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사진을 미니맵으로 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뷰어는 닫고요. 다시 뷰어로 띄워 보겠습니다. 자, 촬영된 위치에다가 미니맵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클릭해서 북쪽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이더의 방향이 지금 맞지가 않고 있죠. 전혀 엉뚱한 방향을 레이더가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값을 교정을 해 보겠습니다. 자, 나무 위치에 확인하기 쉬운 나무 위치에다가 파노라마 사진이 가운데 오게끔 한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로 레이더 플러그인 에디트 모드로 돌려서 빨간색 라인이 나온 상태가 되면 돌려서 위치가 같게끔 나무 쪽이죠. 뒤에 있는 나무 쪽 이렇게 위치가 같게끔 보정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포토샵용 오프셋 값을 복사하고요. 뷰어는 닫고 필터에서 아들에서 오프셋 필터를 클릭한 다음에 복사한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리고 OK 버튼을 누르면 이 파노라마 사진은 진북이 설정이 된 겁니다. 다시 그거를 뷰어에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와는 다르게 정확하게 각도가 레이더의 각도가 맞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진북 작업과 그 다음에 사진에 GPS 데이터를 입력하는 작업을 끝냈으면 저장한 다음에 닫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노라마를 불러옵니다. 두 번째 파노라마를 포토샵에서 불러옵니다. 뷰어로 열어봅니다. 현재 이 파노라마는 위치가 난간이 보이시죠? 이게 아래층으로 난간, 내려가는 난간. 이 부분이 난간이고요. 난간 바로 앞에서 촬영한 파노라마입니다. 위치는 대략적으로 이 정도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 위치에서 방향을 레이더의 방향을 보면 지금 레이더의 방향이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레이더의 방향이 안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더의 방향을 맞추기 위해서 이 파노라마 사진의 북쪽 값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분이 좀 쉬운 건물의 라인 쪽에 파노라마가 가운데 오게 한 다음에 레이더를 활성화 시키고요. 얘를 드래그해서 정확하게 이 건물의 이 라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포토샵에 오프셋 값을 복사를 한 다음에 뷰어는 닫고요.
필터에서 아들에서 오프셋 필터를 연 다음에 값을 붙여넣기 합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제 북적이 찾아진 거고요. 다시 비율을 확인을 해보면 단축키가 F1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더를 찍어서 각도를 확인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레이더의 각도가 정확하게 맞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아니죠. 지금 위치가 틀렸네요. 여기서 촬영된 게 아니라 난간 바로 앞이죠. 그렇죠? 자, 난간 쪽을 향하고 있고요. 그렇죠? 정확하게 위치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가운데 건물에 가운데 왔을 때 건물을 이렇게 지나치죠. 그렇죠? 예. 자, 이와 같이 두 번째 파노라마도 진북 작업을 끝났으면 물론 GPS 데이터도 입력할 수 있는데요. GPS 데이터를 입력하려면 일단 파일은 저장하고요. 디피스 데이터도 마저 입력하고 싶으면 아까 했던 방법하고 동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굳이 뭐 GPS 데이터는 입력하지 않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파노라마 사진. 이 사진은 파노라마 컨텐츠 작업을 하면서 위치 값과 방위 값을 파라미터로, XML 파라미터로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노라마는 현재 북쪽도 맞지 않고 있고요. 안에 GPS 데이터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그건 이제 파노라마 안에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세 개의 파노라마를 선택해서 KR 파노의 V투어 배치 파일로 파노라마 컨텐츠를 만듭니다. 예, 투어형 컨텐츠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구성이 됐고요. 현재 파노라마에서 좌측 상단 부분에 미니맵을 집어넣어서 컨텐츠를 완성을 할 건데요. 이 좌측 상단에 들어있는 미니맵은 다음 지도의 위성 사진을 갖고 와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파노라마로 불러와서, 아니, 포토샵으로 불러와서요. GPS 데이터가 입력된 상태이니까 얘를 바로 뷰로 띄웁니다. 그런 다음에 지도에서 위치 보기에서 다음 지도이죠. 우리 미니맵을 다음 미니맵을 쓸 거기 때문에 다음에 위성 사진을 미니맵으로 쓸 겁니다. 다음 지도로 불러온 다음에 얘는 치워버리고 적당한 크기로 보일 때 캡처를 합니다. 미니맵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캡처를 하는데 크기를 지정해서 캡처를 해보죠. 자, 이렇게 미니맵을 캡처를 했으면 얘를 미니맵으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네. 닫고요. 그 다음에 뷰어를 다시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니맵이 바뀌게 될 겁니다.
다시 F12 단축키를 눌러서 뷰를 불러오면 방금 캡처한 미니맵이 사진이 미니맵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사진을 만들기 전에 뷰어에서 플러그인 다운로드에서 미니맵을 구성할 수 있는 PG맵을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예, 다운로드가 됐죠. 얘를 그대로 복사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이 안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압축을 풀어야죠. 압축을 풀었으면 압축 파일은 필요가 없으니까 버리고요. 자, 안에 들어가면은 PG맵이라는 그 플러그인이거든요. KR 파너용 플러그인인데 거기에 PGMAP SMA 파일이 들어있습니다. tour.sma 파일을 열어서 include를 시켜야 되겠죠. 이름이 PGMAP이고요. 안에 들어있는 SMA 파일 이름도 동일하게 PGMAP입니다.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파노라마를 띄워보면 파노라마를 열어보면 좌측 천단에 미니맵이 들어갈 영역이 보일 겁니다. 현재 미니맵을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지 않고 있고요. 미니맵 플러그인 안쪽에 들어가 있는 pgmap.sma 파일을 열어보면 맵이 지금 map.png 파일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 사진이 지금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아까 우리가 다음 맵에서 캡처한 이 이미지를 우리가 미니맵으로 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save for 맵으로 PNG로 하던 JPG로 해도 뭐 그건 상관없는데요. JPG로 하겠습니다. JPG로 해서 세이브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세비 둥둥섬의 V2에 PG맵 폴더 안에다가 이름을 맵이라고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닫아도 되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 맵이 PG맵 플러그인 폴더 안으로 들어와 있죠. SMA 파일 상태에서 그러면 얘가 이제 PNG가 아니라 JPG로 우리가 저장을 했죠. JPG로 고친 다음에 저장을 하면 그래놓고 파노라마를 다시 모드를 해보면 이와 같이 이제 미니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미니맵에 지금 세 개의 파노라마가 들어와 있는데요. 이 세 개의 파노라마가 각각의 위치를 레이더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파일을 열어보면 중간 지점에 설명이 있는데요. 이 설명대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 열려져 있는 미니웹에 들어갈 맵 포인트가 맵 핫스팟이 3개가 돼야 되겠죠. 파노라마가 3개니까 그러면 3개의 파라미터 핫스팟이 핫스팟 파라미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명시돼 예제로 나와 있는 파라미터 값을 복사해서 일단 핫스팟을 3개를 맵 스팟이죠. 그 3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름은 다 다르게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2, 세 번째는 3. 그리고 이 뒤에 링크드 씬에 들어간 것은 이 핫스팟을 클릭했을 때, 이 맵스팟을 클릭했을 때 불러올 파노라마 씬입니다. 이 씬은 어디에 있냐면은
투어에 생성된 투어.sml 파일에 있는 거죠. 이 파일 안에 이 씬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씬 네임을 여기다 안에다가 입력을 하면 그러면 그 메스팟을 클릭했을 때 해당 파노라마를 불러오는 거고요. 숫자를 2, 3이라고 하겠습니다. 3. 자, 그러면 그 좌표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왜냐면은 이 맵에 핫스팟이 들어갈 좌표값을 설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예. 그러면 그건 어떻게 찾느냐 하면은, 예, 뷰 상태에서 지금 뷰가 띄워져 있고요. 이 첫 번째 파노라마는 촬영 위치가 위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첫 번째 파노라마는 보시는 바와 같이, 아까 우리가, 포토샵에서 북쪽 작업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더가 생성되면 자동으로, 레이더의 방향은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아까, 포토샵에서 북쪽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예, 별도로 헤딩 값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하는데, 값을 복사하기가 나옵니다.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값이 복사되었다는 문구가 뜨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파노라마는 해당 좌표값을 찾은 거니까 비용은 닫고요. SML 파라미터에서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 거냐면은, 자, 이 지금 현재 복사된 파라미터 값들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미니맵의 파라미터를 복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파노그래퍼 울트라맵에 사용되는 맵 파라미터인데, 파라미터 이름만 다를 뿐, 이 값들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값만, 첫 번째 파노라마의 메스팟은 SY 좌표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만 쓰고요. 뭐 좀 이제 지워도 되겠죠. 이건 지워버리고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띄워보면, 다시 한번 띄워보면 파노라마를, 그런데 아직도 그 레이더가 와 있지 않죠. 지금 저기 핫스팟들은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레이더가 와 있지 않죠. 레이더가 와야 되는 거는 SML 파라미터, 제가 이렇게 설명을 달아놓은 거에 보면, 신 파라미터의 온스타트 이벤트에 들어갈 액션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값을 복사를 합니다. 복사해서 tour.sml 파일에 첫 번째 메스팟이 연결되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신이니까 신의 온스타트 명령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스팟 001은 바로 이 첫 번째 핫스팟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신은 첫 번째 맵 스팟에 연결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딩 값은, 첫 번째 것은 헤딩 값이 0이 되겠죠. 우리가, 파노라마 자체에 진부 값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예, 이 헤딩 값은 별도로 입력해 줄 필요 없이 0으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저장을 하면, 예, 그러면 첫 번째 파노라마가 첫 번째 맵 스팟에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웹스팟에 첫 번째 파노라마와 연결되었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파노라마를 또 불러와야 되겠죠. 첫 번째 파노라마는 이제 작업을 끝났고요. 두 번째 파노라마도 우리가 먼저 북쪽 작업, 그러니까 진북 작업과 그다음에 진북 작업을 해놓은 상태죠. 그래서 얘를 뷰어를 열어보면, 예, 별도로 진북을 헤딩값을 잡아줄 필요는 없고요. 얘는 이제 위치가, 예, 바로 난간,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앞에서 촬영한 거고요. 그죠? 예, 이 위치 정도에 촬영을 한 거고, 북쪽값을 지금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맞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의, 예, 좌표는 정확하게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예, 정확하게 지시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얘도 뭐 별다른 건 없고요. 예. 값을 이제 복사합니다.
그리고 얘는 복사가 됐기 때문에 뷰어는 이제 필요가 없으니까 닫고요. 얘도 이제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닫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에서 그 값을 pgmap 파라미터 안에 아까와 동일하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s 값 복사해서 두 번째 매스팟에 s 값에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값을 복사해서 y 값에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장해서 띄워보는데, 이렇게 작업을, 그러면 이건 맵 작업은 끝났고, 그 다음에 이맵 스팟을 또, 투어의 씬과 연결해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씬에는, 스팟 002니까. 자, 두 번째 씬에는 똑같이 온스타트 명령, 이벤트에다가, 두 번째 온스타트 이벤트에다가, 똑같은 파라미터를 입력하는데, 대신에 얘는 이제 2가 되는 거죠. 맵 스팟에 스팟 2에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즉, 이 스팟과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스팟과. 그런 다음에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다시 불러와 보면 두 번째 파노라마도 이렇게 맵 스팟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쵸? 그리고 좌표도, 헤딩도 정확하게 위치를 레이더가 맞추고 있고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파노라마에 매스팟과 연결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 파노라마가 위치가 한이 정도 되는데, 뭐 그때 맞아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 파노라마를 포토샵으로 열고요. 지금 이세 번째 파노라마는 아무 작업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도 지금 맞지 않고 있고요. 이 안에도 GPS 데이터도 안 들어 있습니다. 일단 미니맵은 들어와 있으니까 뷰어로 띄우면요. 미니맵이 들어와 있고요. 이 파노라마의 위치를 정확하게 보면, 촬영된 위치를. 요상에. 자, 여기 밑에 바닥에 이런 문양이 보이죠? 바로 요 부분인데, 여기에서 위치가 대충 따지면 이 정도 위치에서 난간 바로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파노라마는 지금 현재 보시는 바와 같이 레이더 방향이 전혀 안 맞죠? 근데 포토샵에서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이 진부 값을 수정하지 않고 SMF 파일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북쪽을 맞춰야 되니까요. 얘도 건물에 있는 첫 번째 나무 쪽에다가 첫 번째 나무 쪽에다가 가운데를 맞추고요. 얘 헤딩을 편집될 수 있는 헤딩 값을 빨간색 라인을 나오게 한 다음에 돌려서 첫 번째 나무 쪽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파라미터 값을 복사를 하겠습니다. 아까와는 다르게 이제 헤딩 값까지 복사가 됐는데요. 뷰어는 이제 꺼버리고요. 헤딩 값이 복사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맵스팟의 위치는 이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Y 값은 이 값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딩 값이 나오는데요. 얘 헤딩 값은 어디에 입력하냐면, 투어.html 파일에 웹스파하고 연결돼야 되죠. 얘도 세 번째 파노라마가 마찬가지로 세 번째 웹스팟하고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온스타트 명령어에 집어넣고요. 얘는 이제 세 번째 웹스팟이니까 이름이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헤딩 값이 위에 두 개의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자체가 북쪽이 맞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레이더의 헤딩 값을 수정할 필요가 없지만은, 세 번째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자체가 북쪽이 맞지 않기 때문에 여기다 헤딩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헤딩 값은, 아까 카피한 복사한 값 중에, 맵 헤딩이라는 이 부분의 값을 복사해서
여기다 입력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얘는 이제 다 입력을 했으니까 이 값은 삭제하고 저장을 해서 파노라마를 다시 띄워보면, 그러면 이제 세 개의 파노라마가 들어가져 있는 상태고요. 매스팟이 각각의 매스팟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파노라마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위치값이 지금 가운데 부분에 오면은 이 나무 부분이 방향이 맞죠. 그 다음에 가스는 바다 쪽, 아니, 강 쪽을 향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쪽, 계단, 이 난, 여기 난간이 계단이거든요. 이 밑으로 내려가는 계단 쪽, 그쪽을 향하고 있고요. 자, 그래, 이렇게 해서, 예. 첫 번째, 두 번째 파노라마는 파노라마 자체 내에서 포토샵에 우리 제가 개발한 뷰어를 이용해서 북쪽을 맞춘 상태고요. 세 번째 파노라마는 아무 작업도 안 하고 북쪽이 예, 틀린 상태에서 제가 개발한 파노라마 그 뷰어로 포토샵에서 맵의 좌표값과 헤딩값을 동시에 갖고 와서 XML 파일로 교정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파노라마 콘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뷰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 뷰어는요, 이 뷰어를 이용해서 포토샵에서 포토샵용 플러그인으로 개발을 한 거고요. 이 뷰어는 이 툴을 이용해서 파노라마의 여러 가지 작업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본 것처럼 좌측 상단에 미니맵을 불러와서 미니맵을 포함한 컨텐츠 작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실내 파노라마인 경우는 뭐 다음 맵이나 구글 맵에 위성 사진을 캡처해서 이렇게 미니맵으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메뉴들을 보면 네. 기입형 카페와 제가 운영하는 포럼으로 바로 갈 수 있는 메뉴가 되어 있고요. 이 쇼핑몰은 기입한 쇼핑몰로 바로 가고요. 한번 메뉴를 클릭해 볼게요. 기입한 카페로 바로 가고요. 제가 운영하는 KL 파노용 포럼 사이트로 바로 가고요. 쇼핑몰은 기입한 쇼핑몰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은 제가 앞으로 개발을 해서 프리 버전으로 배포할 플러그인들은 여기 목록이 쭉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지도는 이 메뉴는 만약에 파노라마 사진 안에 GPS 데이터가 들어있으면 지도에서 위치 보기로 메뉴가 뜨고요. GPS 데이터가 안 들어있으면 지도에서 위치 찾기로 이렇게 메뉴가 뜹니다. 그래서 사진을 파노라마 사진을 띄워봤을 때 저 메뉴가 찾기로 뜨면은 현재 파노라마 사진 안에 GPS 데이터가 안 들어있는 거고요. 저 메뉴가 지도역시 위치 보기로 뜨면은 파노라마 상에 GPS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니맵에서요. 이 창에서 여기 보면 포토샵 오프셋 값을 복사하는 버튼인데요. 얘는 미니맵으로 불러온 사진을 가지고 파노라마의 북쪽을 맞추는 작업을 할 때 이 버튼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진북 복사라는 것은 실제로 맵을 띄워보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실제로 이렇게 구글 맵을 띄워서 아니면 제가 파노라마를 GPS 정보가 들어있는 파노라마를 다시 갖고 와 볼게요. 자, GPS 데이터가 들어있는 파노라마를 가져오면 영상에서 네. 자, 지금 그 요걸 설명하다 말았죠. 네.
구글 지도에서 위치 보기가 되고요. 위치 보기를 해서 맵을 다음 맵이나 구글 맵을 열어보면 여기에서 위치를 확인하면서 북쪽이 어딘지 이렇게 맵을 띄워놓은 상태에서 얘 북쪽을 확인해서 이렇게 갖다 놔서 맞출 수가 있잖아요. 그쪽 북쪽이 가운데로 오게끔. 그럴 때는 이 진보 복사 쪽에 버튼을 클릭해서 포토샵의 필터에 아더의 오프셋 값에다 집어넣어서 교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캡처해서 미니맵을 상태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버튼을 눌러서 오프셋 값을 카피하면 되고요. 숙제 지도상에서 확인해가면서 북쪽을 맞춰갖고 북쪽을 항상 이렇게 가운데 오게끔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 포토샵으로 오프셋 값을 얻어내려면 진보 복사 버튼을 누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우측 하단에 있는 이 도구들은 그 핫스팟을 현재 이 파노라마 안으로 불러와서 핫스팟에 관한 그 파라미터 작업을 할수 있는 거고요. 이걸 사용해서 핫스팟에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